저기 뭐야 임방울 선생님은 그냥 숙대머리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셨는데 숙대머리가 근데 이제 동초제에서는 뭐 저기 뭐야 그 앞에 두 장단이 더 있죠. 그러니까는 빼는 것은 쉽지만 다시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집어 넣어서 배운 다음에 적당히 그렇게 융통성이시 숙대머리부터 바로 하셔도 되고 그때의 준양이는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의 준양이는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이건 도섭창으로 장단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프리 리듬으로 도섭창으로 창조로 하되 리듬이 장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요 준양이론 그때요 준양이론 옷방에 홀로 앉아 옷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숙대머리 귀신 형용 숙대머리 귀신 Oh!
Yeah.
급히 지우렴. 공수 수고하셨습니다.